이거는 님들이 못 맞힐 것 같아. 이거 님들이 못 맞힐 듯. 어디서 봤다고? 뭘까? 과연? 이 썸네일에 정답은요? 이 썸네일입니다. 자, 그럼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할 콘텐츠는 바로 썸네일 만드는 과정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어떤 식으로 썸네일을 만드는지 말 그대로 그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. 저랑 좀 오래 일하신 토샤님이 계시고 나담님이 계신데, 일단 먼저 나담님 거 먼저 보는 게 낫겠죠? 막내부터? 진짜 많은 썸네일들이 있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, 아 여기 이렇게 수정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나겠죠 뭐 하다보면. 자, 일단 첫 번째 썸네일, 제가 이런 콘텐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후원 마크라는 건데 바로 요건데요. 진짜 완전 옛날 거죠? 예, 이거의 제작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콘트를 이렇게 짜드려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스타일 같은 걸 먼저 보여드려요. 약간 내가 이 콘텐츠를 하면서 느낀 게, 그러니까 후원이 좀 막대하잖아요? 후원 금액이 크니까 아 저 후원에 털렸다 하는 내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어. 그리고 이제 게임이 마인크래프트니까 좀 마크스러운 이제 배경, 요 네모 블럭 같은 거를 좀 추가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해드렸고요. 처음에 나왔던 이제 콘티가 그래서 이거였어. 네, 여기 보시면은 뭔가 많이 생겼죠? 화살이라든가 여기 닭 디테일이 많이 생겼어. 디테일이. 근데 내가 여기서 좀 많이 없앴거든요? 왜냐하면은 여기 닭 같은 것도 굳이 약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꽃이나 이 블럭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제를 하고 차라리 그냥 하늘 배경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SD가 아니라 이제 LD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후원 합계를 더 잘 보이게 키우는 방향으로 부탁드린다 해서 완성이 된 게 바로 이 썸네일입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점. 솔직히 어그로 같은 것도 딱히 필요 없는 게 금액 자체가 어그로기 때문에 네, 이거는 금액 자체가 어그로였기 때문에 괜찮았죠. 다음 거 눈. 이거는 님들이 그냥 다 알 것 같아. 여러 가지를 좀 봤던 사람이다? 알건 모를 수가 없죠, 썸네일. 내가 여기서 살리고 싶었던 거, 그러니까 내 셀카를 넣은 거잖아.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머리색과 현실적인 옷, 진짜 셀카임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그대로 콘티를 드렸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썸네일러님이 하나 제안을 해주신 게 있어. 오른쪽에 모자이크하면 어때요? 어? 괜찮을 것 같다. 아예 그냥 얼굴 쪽만 모자이크를 하고 썸네일러님이 완성을 해주신 게 바로 요거. 이거는 좀 고민을 했던 게 이쪽에 모자이크 할까? 이쪽에 모자이크 할까? 했는데 어차피 왼쪽은 그림이라서 오른쪽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썸네일이 완성이 됐었습니다. 근데 이거 되게 잘 나왔어요, 영상이. 애초에 좀 치트키를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제목이나 그런 게 치트키를 좀 사용을 했었죠. 자, 다음 콘티는요? 아 보기만 해도 꼴받는다고? 님들은 맞힐 수 있어? 정답은 VR 카페 맞습니다. 정답은 VR 카페 맞는데 요 빨간 네모 칸은 시청자들이 말하는 채팅 쳤던 거. 개빼고 싶다 내 눈. 이게 중간에 바뀌었어. 이제 말풍선 같은 것도 중간에 많이 바꿔요. 어울리거나 좀 더 나은 걸로.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영상 돌려보면서 괜찮은 채팅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채팅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아요. 와! 이런 심한 말을 넣으면 사람들이 클릭 좀 하겠는데? 하면서 제가 채팅창 돌려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. 이런 개패고 싶다 이런 것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아무튼 진행을 해서 이제 나온 게 요건데, 보고 나서 조금 아쉬운 거야. 이제 배경 같은 게 색이 은근 중요하거든요? 배경색이 아까워서 배경색을 좀 더 이제 캐릭터를 잘 보이는 색상으로 좀 더 진하게 들어갔죠, 여기는? 이런 미세한 차이들 있다는 거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나담님, 저희 막내, 막내 썸네일러님, 다음 이제 정말 길게 일해주신 그 토샤님 작업을 볼 건데, 선배님의 작업은 어떨지? 아, 넘어간다! 처음에 이거 맞출 수 있으려나? 맞출 수 있는 사람? 자, 그림판으로 손수 그린 영상입니다. 도쿄대. 아 맞네 맞네. 바로 맞추네. 딱 생각난 게 그거밖에 없었어 나는 그 영상 만들면서. 근데 코스프레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아 일본의 졸업식. 어 그런데 결혼식장이야? 어 좀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었어요. 그나마 기억에 남은 이제 이런 신부 복장을 했는데 진짜 썸네일러님이 와
너무 이쁘게 그려주신 거야. 어, 대박이다 싶었지.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야. 구도는 좋은데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면 좋겠다 싶었어. 그래서 제가 수정을 드렸던 게 좀 미묘한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옷에 깔린 거, 그 끌리는 옷이 보이고 배경도 일반 배경이 아니라 빨간 레드 카펫과 초록색 풀숲 장식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. 근데 여기서 약간 캐릭터가 너무 약간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부드러운 색깔인 갈색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. 아 근데 너무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러캐리가 크다. 너무 이쁘게 그려주셨다. 분위기가 미쳤다니까. 봐도 봐도 이뻐. 어? 이거는 님들이 못 맞출 것 같아. 이거 님들 못 맞출 듯. 어디서 봤다고? 뭘까? 과연? 맞출 수 있을까? 자, 이 썸네일의 정답은요? 이 썸네일입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게 열받는 상황 콘텐츠였거든? 거기에 좀 임팩트 있었던 게 머리가 빠져서 아 엿됐다 하는 시청자분의 글이 있었어.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지. 남자 캐릭터가 머리가 빠진 모습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. 이게 그 탈모라는 게 잘 안 드러날 것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잖아. 이게 뭔지 이해를 하려면 딱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 탈모? 정답이 이렇게 늦게 나올 것 같은 거야. 바로 이제 어! 탈모다! 어, 알아야 되는데 모를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고민을 여기서 또 했었죠. 어떻게 하면 배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탈모인지 알 수 있을까? 아니 사탄이라뇨! 썸네일적으로 봤을 때 아예 차라리 현실에 이제 적어준 게시글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넣자.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이거입니다. 보면은 그냥 머리 보고 아! 탈모인가? 라는 생각이 들잖아.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바꿨어요. 손 치워보라고? 씩. 제가 콘티를 드릴 때 사진을 통해서만 구도를 보여드릴 때가 있어요. 그 중에 예시가 이 영상입니다. 와 얘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. 얘 진짜 이 X글럼 이거. 이 영상은 게임이 괜찮아서 아 영상 만들어야지? 하고 만들었는데 어 엿됐다 썸네일 제목 뭐하지?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. 빠른 시간 내에 이 썸네일을 짜야 돼. 고민했죠.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.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. 게임 자체는 자극적이고 재밌는데 아 뭐지? 스트리머 키우기를 해야 되나? 근데 어떤 스트리머? 아 갈수록 미쳐가는 스트리머? 근데 갈수록 미쳐가는 스트리머는 어떻게 해야 잘 드러나지?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 순간에 보인 게 이거였어. 이게 약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잖아. 그 순간에 이제 노이즈 끼면서 이 스트리머 친구한테 이제 뭐 야한 거 말해줘. 뭐 별창이네 재미없네 하는 채팅창에 넣으면 어떨까?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내 캐릭터가 빠지면은 내 유튜버인지 모르겠지?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. 리본 달면 좀 나처럼 보이겠지? 그래서 리본이 달렸어. 네 여기서 좀 아쉬운 거야. 좀 더 정신 나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드디어 나온 최종본. 아 너무 좋죠? 나 진짜 마음에 드는 썸네일 중에 얘가 하나인데 원장의 느낌을 잘 살려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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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드는 썸네일임. 진짜 완벽 재현. 재질 꼬여. 아 오늘 거 썸네일 뭐하냐. 일단 고민할란다 그냥. 이따 고민할란다.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가 양튜브 썸네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. 여기까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 외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